남녀 간의 사랑, 어? 아니면 뭐 부부 간의 합의, 어? 그것이 전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 가림, 예, 그거. 저 오늘 또 여기 또 새로운 곳에 왔는데 네. 이곳은 또 어딘지 여기는 이제 관성제군당이라고 네. 이제 중국에 있는 예전 뭐 삼국지 아시죠? 거기에 이제 관우장군님을 모신 당이죠, 여기는 뭔가 되게 낯이 익어요, 선생님. 여기가. 제가 이제 주로 여기서 많은 일들을 해요. 뭐 치성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이제 국방은 저 옆에 큰 방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치성 유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단순히 직접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건가요? 적고 연장입니다. 진짜 선생님 노래도 하시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고 축원이라고 그러죠. 아, 축원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목소리가 선생님 좀 굵으셔서 되게 좀 멋있으실 것 같아요. 마이크 잡으면 죽입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는 따로 뭐 일반인들의 뭐 점을 보거나 뭐 이런 데는 아닌 거죠, 그러면? 아니죠. 일본인들도 전부 보죠, 여기로. 여기서요? 많이, 이제 제가 몇 개월간은 손님을 안 봤는데, 여기로 많이 찾아오셔요. 저 제가 여기 있다고 하면.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제 일반인들의 점을 안 보다가 이제 다시 일반인들의 점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로 이제 좀 이렇게 좀 가장 큰 계기가 있을까요? 다시 이제 일반인들의 점을 보게 되는? 이제 몸이 제가 조금 아팠어요. 한 3, 4개월 정도 일반인들 안 보다 보니까, 뭐 전화 상담도 그냥 캔슬 놓고, 신당으로 찾아온다고 해도 캔슬하고, 뭐 이쪽 도량으로 온다고 해도 캔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몸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손님을 좀 봐야겠다 해갖고, 나의 영상을 한번 또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선생님한테 점을 만약 본다면은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는 이 분야가 있다면 좀 어떤? 요새 뭐 분야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뭐 모든 곳에서 이제 자신이 있는데 뭐 저기 재회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 뭐 부부 간의 합의, 그것이 전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신 가림, 그거. 연인 재회라든지 아니면 신 가림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 정신병자, 뭐 병꾼. 병꾼? 예. 정신병이 있으신 분들도 이게 이 선생님의 손길을 거치면 이게 또 나아지는 게 가능한 건가요? 바로 낫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축원을 이제 해요. 거기에 이제 맞는 축원이 있는데 축원을 하고 이제 귀를 우리는 귀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를 이렇게 다스려서 귀를 빼냅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러면은 뭐 영가에 쉬어 있는 사람들은 뭐 볼벌벌벌 하죠. 일반적으로 뭐 퇴마라고 그러죠. 퇴마. 테마. 그렇고, 그리고 또 선생님 연인제외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 연인제외를 딱 만약에 이게 뭐 손님이 물어본다 하면은, 아, 이건 붙겠다, 안 붙겠다, 이게 바로 나오나요? 그렇죠. 바로 나오죠. 안 붙을 것 같을 때는 그냥 바로 말씀을 해 주시는지 아니면, 안 붙을 것 같으면 저는 바로 합니다, 얘기를. 그리고 제가 손을 댔을 때 뭔가 그 소원사를 못 이루면 저는 돈을 돌려드려요. 이거 하기 이제 이전에도 한세분 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100분을 했으면 뭐 100명을 다 소원사를 들어주면 좋았는데, 한세명 정도가 일이 조금은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으로 아예 들어온 계기도 이제 그거였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돈을 다 돌려줬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계좌번호 대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돈 내가 먹어서, 요거도 먹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 이렇게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니,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대신 계속 무보수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초는 제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양에도 미국에서 이제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그쪽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선생님 이제 다시 시작했으니까 많은 연락 달라고 한 말씀. 아무도 남녀 간에 이별을 겪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왜? 저도 이별을 해봤기 때문에. 해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제가 그 아픈 마음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를 돌아오게 해서. 돌아오게까지.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